노을 시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해 최종적인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6일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안건들을 수렴해 최종적인 수정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보도에 최보슬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중회의실에서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과 생활체육회 김희태 회장, 축구연합회 문자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주식회사 도시경영연구원 김석준 책임연구원이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건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체육공원 설치에 따른 관련 법 검토,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 효과 분석, 사례 분석 및 전략 수집,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안 계획, 중간 보고회 시 건의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통해 열악한 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체육 참여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